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이들한테 오늘 좀 화를 내고 제가 출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이들이 좀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엄마 아빠 말을 약간 좀 안 듣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아이들한테 좀 언성 높여서 좀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보다 먼저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면서부터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아이들한테 화낸 게 좀 마음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일이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저희 아이한테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어디쯤 왔냐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한테 화낸 것도 되게 미안하고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날그날 항상 재밌거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동료들 간에도 어느 정도 좀 신경 쓰일 일이 있고 진행하는 일에 대한 뭐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가족이 좋은 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이 많을 때 또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해주는 그런 생각을 좀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든든하면서 좀 마음적으로 좀 기분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들한테도 좀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도 좀 사람인지라 좀 힘들거나 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본의 아니게 아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한 번쯤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사연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주희공주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살 소녀입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만 A형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3일이면 나으시겠지 하며 아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일째 나아지질 않네요. 병원에 가보니 약간 폐렴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답니다. 저는 엄마랑 톡을 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혹시 폐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너무 슬프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폐렴 나중에 안 된대 어떻게? 라고 하니 약 먹으면 괜찮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은 4시 42분이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가 누구누구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시간은 4시 43분이었습니다. 4가 죽음의 숫자잖아요. 1분 늦었으면 저희 엄마가 진짜로 암에 걸렸을까? 죽는 건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제가 아플 때 우리 딸이 아프면 엄마 마음도 아파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네요. 저 정말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네, 오늘 사연은 엄마가 아프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착한 여학생 사연이네요. 먼저 편찮으신 어머니는 독감이나 폐렴 정도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감이나 폐렴 치료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크게 걱정할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사연 보낸 분의 마음을 아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숫자에 대한 미신도 믿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사연을 소개하는 시점에는 아마 어머니 병도 나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어머니께 긍정적인 기운 많이 전해주세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